그러나 소수의 견주들이 패티켓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 잇따르자 일부에선 개가 공포를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와 견주를 동시에 안락사시켜야 한다. 사람 무는 게 모아놓고 물어뜯기게 해봐야 정신 차리지. 아, 댓글에 진짜 화난 댓글들이 많아요. 화가 나신 거죠. 사실 지금 개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개를 왜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몇몇 분들의 잘못으로 많은 반려인분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응원도 많이 듣고 비난도 많이 듣고 했는데 우선은 이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잘못을 왜 개의 사형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이걸 되게 물어보고 싶어요. 불쌍해서 입마개 뺐다니 사고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본인이 물렸다고 생각해봐요. 개가 불쌍한가? 맞습니다. 머리리둣줄이나 입마개 꼭 하고 다니세요. 줄 절대로 자동줄 쓰지 마세요. 그리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씌우려고 한다면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려면 조금 불편한 것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려인분들이 조금 어떨 땐 억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 중심의 사회예요. 어떤 분들이 이러시거든요. 반려인분들 중에서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동물을 좀 무서워하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해. 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좁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밑에 댓글들을 본다면 사람을 물어뜯은 개는 안락사시켜야 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저 개는 하루빨리 안락사시켜야 돼. 안락사를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개의 성격과 성향이 사람과 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린아이를 사냥 본능 공격성으로 사냥하듯이 공격을 한다면 그 아이는 사람과 살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사냥 본능 공격성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특정 대상을 특정하게 되고요. 아주 조용히 다가가면서 스토킹과 같은 행동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집요하게 쫓아가서 물고 놓지 않습니다. 사람과 살 수 없을 정도의 공격 성향을 보이는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집 개에게도 공격성이 존재할까? 만약 공격성이 있다면 고칠 수 있을까? 평소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보호자들과 함께 공격성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말도 잘 듣고 저한테 좀 집중도 잘하는 굉장히 착한 강아지거든요. 순한데 조금 짖기는 해요. 짖는 정도. 공격성이 별로 없어서 착하고 순한 개예요.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번 실험은 독일에서 이제 만든 기질 검사인데요. 반려견이 물림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40여 가지의 상황과 반려견들의 심리 및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 공격성 여부를 결정짓는 베젠스 테스트. 그렇다면 낯선 사람이 노려보는 상황에서 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척 경계하며 계속해서 짖는 뭉치. 토리 역시 낯선 사람을 보자 안절부절 못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반면 말랑이의 경우 앞에 두 마리와 달리 공격성은커녕 오히려 냄새를 맡는 등 낯선 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소리를 듣고서는 공격성이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모차가 지나갈 때 공격성이 드러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공격성 안 보이네요. 근데 이제 울음소리 근처에 이제 두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뭉치. 공격성이 없구나 싶던 찰나.
이내 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한편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토리.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짖지 않았던 토리가 아기의 울음소리에는 짖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반려견의 주변에서 공차기를 한 상황에서는 세 마리 모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의 공격성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한 가지를 제외하고 공격성을 보인 뭉치. 말도 잘 듣고 굉장히 착한 강아지거든요. 견주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 생각보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같이 산책을 했을 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았었는데 오늘 모의 실험을 했던 부분에서 너무 다 대부분이 공격성이 나와버리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고 아픈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 미리 짐작으로 더 방어적 공격성을 발현을 하거든요. 실제 입질하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쨌든 이 공격성은 제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순한데 조금 짖기는 해요. 짖는 정도. 네 가지 상황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낸 토리. 불안에 기인한 공격성. 네, 그래서 이제 예민함에 이 아이도 좀 있어요. 혹시 몸 어딘가에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예민하진 않은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격성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테스트 내내 눈에 띄게 공격성이 보였던 두 마리와 달리 말랑이는 실험으로 진행한 모든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타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랑이도 공격성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큰 남자라든가 행동 손짓이 큰 사람한테는 짖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반려견들의 공격성 여부는 어떻게 나왔을까? 공격성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껴진 아이는 한 마리도 없었고요. 인내심을 갖고 이 아이의 공격성 왜 발현이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러고 보호자분이 꾸준히 그 시간을 투자해서 이 아이를 고쳐줘야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인식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